와미음 치은망치로 깨고 있어 큐큐큐큐큐큐큐큐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큐큐큐큐큐큐 진짜 망치 똑배기가 뭔지 진짜 항아리가 진짜 망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망치다 아씨 이거 어떻게 깨 새로운 시도네요 키우키우 근데 이제 첫 번째 난관에 도착했는데 일단 해봅시다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아니 진짜 망치다 진짜 망치 아니 씨 아 아니 어떻게 올라갔는데 이거 깰 수 있을까요? 저 빌어먹을 악마의 똥구멍부터 답이 안 나와 자 천천히 아! 아, 저 올라오려고 잠시만. 아, 씨. 하. 간다. 하. 아, 미쳤어. 한 번 더. 헐망치 키우.
진짜 망치고 왔습니다. 아니, 이거를 접착제 붙은 건가요? 키우키우. 그렇습니다. 아니, 짱이다. 이게 가능해? 일단 해봅시다. 포기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간다, 진짜 망치가 간다, 진짜 망치. 마우스 안 깨먹으면 다행이지. 아, 근데 여기가. 세이브로드 이용하긴 했지만 중괄호님 클리어 영상 정독하면서 덕분에 깼습니다. 이 회차는 노세이브로드인데도 중괄호님 덕에 양동이까지 감.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망치로 깨는 건 진짜 미친 거다. 이건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아직 똥구멍 못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컨텐츠 아인슈타인이신가? 정말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진짜 망치로 망치 뚝배기 이거야말로 갑니다. 캐릭터와 하나 되는 게임 플레이. 망치가 내가 된다. 대박이구만. 아! 간다. 제가 자신은 없지만 꼭 한번 깨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큐큐큐큐큐큐큐. 아, 씨발. 미친 듯이야, 이건. 아니, 이 구간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올라왔는데. 간다. 여기서 바닥을 찍고. 아씨. 아직 여기서 겨우 이런 데서 좌절할 수 없지. 갈 길이 멀다. 진짜 망치가 나타났다. 아씨. 간다. 바닥을 잘 쳐야 돼. 간다. 손으로 해도 힘든 거를 진짜 어떻게 막 휘두르는 구간이면은 몰라도 와나 자자자 아, 미스 컨트롤 아니야 지금은 힘뺄 때가 아니야. 왠지 고인물들한테 퍼뜨리면 짱 웃기겠네. 미친 컨텐츠의 선두주자 키우키우키우. 왠지 저녁에도 이짓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수출용도 키우키우. 깨고 만다. 어디 한번 봅시다. 깨는지 못 깨는지. 아, 진짜 어렵네, 키우키우키우. 이거. 여기 어떻게 넘어가? 아, 짜증나. 아, 잠시만. 센시티브 좀만 올립시다. 클릭도 되나? 죄송합니다. 클릭은 다른 마우스로 할게요. 올렸지? 간다잉. 일단 계속해 봅시다. 네. 일희일비할 수가 없다. 잘못하면 잠못 잔다.
일단 수직 점프부터 연습을 해야겠네요. 아, 돼, 안 돼. 이게 수직 점프가 안 돼. 망치 꽉 잡고. 아직 망치가 안 익숙해서 그래요. 이건 계속해야 돼. 한두 시간만에 될게 아니라. 잡고. 이걸 어떻게 깨, 이걸. 조심해야 돼요. 딴 방은 샷건 쳐도 마우스가 멀쩡하지만 제 방은 샷건 쳤다가는 그대로 끝나는 수가 있어. 진짜 2시간 뒤에도 이러고 있지 않을까? 방금 가능성이 보였어. 가능성이. 여기서 바닥을 치고. 진정하고. 자, 망치를. 떨어지지 말고. 잠시만. 바닥을 짚고. 바닥을 치고. 오케이. 그래. 그렇게. 끝에를 집어.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망치를 한 바퀴 돌려. 됐지. 넘어가는 각이다, 이거는. 간다. 뭐해. 아우씨. 이거 키우키우 진짜 클립으로 퍼지고 진행 실력도 붙으면 인기 장난한 일가 키우키우. 아, 신난다. 이제 안 아꼈는데. 아, 너무 신난다. 와, 미쳤다. 키우키우. 된다. 망치로 된다, 망치로. 아, 커피 한잔 할게요. 잠시만. 괜히 체력 빼지 말고. 갑시다. 아씨, 카메라 떨어졌어. 죄송합니다. 너무 비루하죠? 누추한 방에. 그래도 망치 하나 보러 잘 오셨습니다. 가봅시다. 자기 아닌 척 클립 뿌려봐요. 키윽키윽키윽 전 그지라 무퍼 나름 무. 일단은 여기에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진짜 망치가 간다. 캐릭터와 내가 하나 되는 방송. 쉣. 정말 봐도 짱이심 키우키우. 하고 만다. 에, 저녁까지 하자고요. 저녁까지.
아아아 뭐야 책상이 짧어. 아이 잠시 마우스 뒤집고 딱 대라. 죄송합니다. 좀만 기다려봐요. 망치 빙의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자, 수술을 한번 더 합시다. 네. 마우스가 이렇게. 아, 이것도 되게 누추하네. 양면 테이프예요. 누추하죠. 그 싼마이한 맛. 예. 누구나 양면 테이프랑 마우스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도 이거 글루건 플러스 절연 테이프 고정해야 되나? 키우키우키우. 아, 글쎄요. 글루건이 좋겠네요. 지금 너무 누추해가지고 키우키우키우키우 짱짱맨. 마우스 한 가봅시다. 하,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간다잉. 아,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면 또 마우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괄호님이 우리나라 1호 망치 항아리맨 맞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망치 항아리맨. 와, 간다잉. 님들 봄? 망치로 올라옴. 아니, 망치로 된다잉. 캠이 자꾸 이래서 노출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캠에 신경 쓸 거를 망치에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뱀은 타볼 건가요? 뱀? 키우키우키우 망치로 이거 깨면 망치 엔딩 1위인데 진짜 키우키우키우. 아까 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뱀 타면 날 써야 된다. 아, 이것도 어려운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된다. 망치로 된다, 망치로. 살짝. 오케이, 오케이. 왔다잉. 망치로 간다, 망치로. 아우, 씨. 테드가 짧어. 이거 감동을 좀 해보고, 안 되면 더 올릴게요.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갑시다. 자, 망치로. 망치로 고인물 루트 간다, 고인물. 망치 꽉 잡으시고. 옷. 아씨! 감도를 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기다려봐요. 감도를. 오슈컷. 하하. 갑시다잉. 에이, 한 손으로 할 때보다 감도가 높아야 돼요. 아, 여기 갈 수 있을까, 근데? 자, 망치로 간다잉. 아씨. 아직 안 익숙해서 몇 번씩 고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 좀. 으아! 한 번 더. 역시 보통 게임이 아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망치한다. 망치가 망치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거의 다 못해 썩어버린 듯한. 기다려. 네, 망치로 망치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망치가 내가 된다. 김민님 팔로 감사합니다. 가자. 다시 걸어야 돼. 여기를 짚고 넘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킹무위키에서 보고 왔습니다. 킹무위키 켜십시오. 딱딱님, 팔로 감사합니다. 간다잉.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아쉬! 아, 위로 가야지. 의자를 짚어. 아니, 평소에 게임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자동으로 나오네, 이게. 갑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아니, 감도가 너무 높은가 보다. 감도 다시 줄일게요. 간다잉. 간다잉. 호이야, 간다, 호이야, 간다, 나는 간다. 나는 망치로 간다. 망치 고인물, 큐, 큐, 큐. 간다, 간다. 네, 망치로 간다. 야하, 간다, 간다. 어디 가냐고. 홈페이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씨, 감도 조금 낮추겠습니다. 안 돼, 이거 너무 높아. 조금만 낮추자. 거지 같은 게임이 감도를 낮추느라 마우스를 옮기면 망치가 거기로 가요. 꿀팁. 이거 리얼 꿀팁. 모르면 태초 말감. 의자를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좀, 네? 책상이라도 좀 치고 싶지만, 이걸로 치면 안 되거든요. 물 한잔하고. 큐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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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잉.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사건 불가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잠깐, 불가 페널티. 아, 쥐날 것 같아, 팔에. 망치를 돌려. 왼쪽으로 가봅시다. 근데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게, 악마의 똥구멍이 졸라 어려워. 진짜로, 졸라 어려워. 마우스로도 어려운데, 망치로는 더 어려워. 한 바퀴 돌리고, 아이고, 됐어. 포기하지 마. 망치에 익숙해져야 돼. 자, 본격 샷건 안 치는 클린 방송. 샷건을 치면 과한 폭력성으로 제재 먹을 수도 있다. 여기도 어렵고 저기도 어려워.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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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이게 될까요?
될까? 반폭력성이라니 키우. 아유, 씨. 아니,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하루 종일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지하게 해야 된다, 진지하게. 진짜, 다큐 한편 찍어야지. 사건 불가 누구냐? 큐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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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큐큐. 아우, 덥네요. 이게 체력 소모가 심하네. 저기로 올라갈래. 옆으로 가면은 태초 마을 갈 위험성이 있어요. 일로 갑시다. 이게 지금 분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늘 안에 못 깨, 이거. 최대한 빨리 깰수 있게 졸라 진지하게 해야. 진지하게 해도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저거밖에 안 올라가, 저거밖에. 일로 가볼까? 헤이. 망치로, 망치로 망치한다. 됨. 시부럴 게임 망치로 한다. 천천히. 저기 올라갈 수 있어. 아, 좀. 이렇게 해도 돼? 새로운 루트. 오케이. 어디가? 천천히. 다시. 바닥 밀고 걸쳐. 여기서는 진짜 진지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바닥을 쳐. 아니, 넘어가. 찍어. 아니, 어디가? 아씨. 아, 또 떨어졌어. 미친 양면 테이프. 오호. 된다. 에이, 쭉쭉 간다잉. 아! 어허. 오케이. 여시.
망치로 플레이가 되나요? 얍, 그렇습니다. 뒷부분은 망치로 깰 수 있을까? 아, 글쎄요. 가봅시다. 예, 뭐 마우스로 되면 망치로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말고. 아, 천천히. 다시 왔다, 내가 다시 왔다. 이 시발장. 바닥을 찍고. 하, 아! 어려운데. 아니, 뭐, 당연히 어렵겠지. 망치인데. 못 깬다고 샷건 치시면 안 돼요. 샷건 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분노 조절 게임. 근데 이거, 망치가 무거워서, 하다가, 쉬었다가, 하다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막, 예. 자, 마이크로 컨트롤. CCTV! 아, 쫄지마. 예, 망치로도. 아, 시트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밀고, 제일 걱정되는 거는, 마지막 구간에 가면 CPU가 터지는데, 아, 진짜, 망할. 아니야.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떨어진 것도 아닌데. 호들갑 떨지 말고. 간다잉. 간다. 아, 좀. 야. 아, 뭐해. 내 망치를 어디다 대는 거야. 진짜. 아씨. 망치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 아, 진짜 힘드네. 제발.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망치가 말을 안 들어. 씨.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진짜 망치네. 진짜 망치로 망치합니다. 망치로 망치한다. 오케이. 이건 무슨 정신 나간 컨셉이야? 큐큐큐큐큐. 아니, 망치로 망치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지금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아, 좀. 아휴,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으면 됐어. 살짝 올려서 왜 안고. 이로는 고인물인데 망치가 안 따라준다. 됐다. 오렌지 간다. 오렌지 간다. 저 빌어먹을 구멍에 빠지지 않게. 자, 천천히. 오케이. 야, 망치로 오렌지를 깰 날이 오더니. 오렌지 톡. 아, 멀리도 날아간다.
저 오렌지는 대초마을까지 갔을 거야. 아이, 잠만.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또 내려가잖아. 키우 제발.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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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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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망치. 휴지마을 가면 키읔키읔키읔. 여러분, 제 방송은 샷건을 절대 안 칩니다. 치면은 꽉 잡아 떨어진다. 다 부서진다잉. 마우스의 기분이. 마우스 불쌍. 죄송합니다. 본격 마우스 고문 방송. 망치. 망치. 이게 그 윌리엄 테린가 뭔가 하는 건가요? 망치. 망치.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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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망. 아, 뭐 제가 이 게임 하면서 몇 번을 다시 하겠습니까? 계속 합시다. 망치의 위험한 점은 열받으면 뭔가 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저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깰 수나 있을까? 솔직히 지금 드는 생각이 깰 수 있을까? 깨야 이 짓거리를 그만하지. 아, 좀! 망치를 훅! 훅! 오케이. 이 컨텐츠 단기 컨텐츠인가요? 키읔키읔키읔 자주 보고 싶다. 글쎄요. 원래 두 손이라고 한 손보다 정확한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한 손이 더 쉬울걸요? 아닌가? 몰라요. 나중에 한 손도 해보죠. 아, 좀. 이거를 깰 수 있을까? 현재 오렌지에서 한번 1패했습니다. 오렌지 1패한 거는 업타임. 아, 잠깐. 제발. 쭉쭉 갑시다. 아이씨, 젠장. 저기는 마우스로 하든 망치로 하든 둘 다 못 올라가. 망치로 게임을 망치면 망치로 마우스를 망치나. 아유, 굉장히 뭐라 하나 그거. 라임이 좋으시네요. 여기로 가야 되나? 망치는 어떤 거로 고정하신 건가요? 양면 테이프요. 너무 누추하죠. 근데 가진 게 이것뿐. 양면 테이프가 자꾸 떨어져요.
양면 테이프가 너무 튼튼하네요. 몇 번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또 붙이고, 떨어지면 또 붙이고, 마우스 누더기 될 때까지 갑니다. 잠만 올라갔잖아, 바보야. 기를 모아야 합니다. 간다잉. 아, 좀. 오? 가자. 오렌지 이트 가자. 오? 아, 좀. 뭐야, 삐뚤어졌어. 천천히. 글루건 사드리고 싶다. 그러게요. 집에 글루건이 없나? 근데 보통 가정집에 글루건이 있나요? 하긴 집에 망치도 있는데 글루건이 있다고 이상할 건 없겠네요. 됐어. 진정하고 오렌지 이트 갑시다. 오렌지 이트. 리얼 망치는 고티가 아닙니까? 정말 키우키우. 고티? 아, 노려봅니다. 오케이. 됐어. 외국 스트리머들도 엄청 하더라고요. 고인물의 진행을 보고 말았어. 항아리 강점기. 항빅이요? 항빅 최초로 클리어한 한국 스트리머가 방송하는 곳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망치로 망치하고 있어요. 망치 보이시죠? 안 보이는구나. 이제 보이시죠? 망치로 망치할 뿐인 방송. 오렌지 이트. 아, 근데 여기 저 위에 따봉축 나오는 거 있죠? 사실 저건 망치가 아니고 장돌이입니다. 네. 장돌이 만평 재미있어요. 예, 그렇죠. 장돌이로 망치하는 방송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간다잉. 망치를 망치하는데 문제라도. 망치를 망치. 망치로 것도... 오렌지랑 양동이 넘을 수 있겠어요. 아씨, 넘을 수 있겠어요? 양동이? 양동이? 아니다. 원래 누구나 도전을 시작할 땐 아무도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간다잉. 그래도 미끄럼틀에서 안 떨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병신 같지만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스피드런 보니까 여기서 위로 가던데. 아, 그런 길도 있죠. 이거 아침마당에 클립 안 되나? 정말로 키우.
이은 이은. 여기 말고. 아니 알긴 알아요. 저기 지붕 위로 가는 거 말하는 방금 거잖아요. 방금 거기서. 네, 지붕 거기 저기 위에 박스 있는 곳, 지붕 위로. 아까 처음에는 여기로 가셨어요. 이분 스피드런 하시는 분임. 키읔 키읔. 일부러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아파트 넘어가는 루트 있더라고요. 아니 일부러 떨어진 건 아닙니다. 제가 미쳤다고 일부러 떨어지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지금 진심으로 이거를 깨고 싶어요. 와, 별의별 길이 있구나.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 위에 보시면은 그 뭐시냐 그 오렌지 탁자 앞에서 떨어지는 나중에 구간이 있어. 이거 클라이밍 대회처럼 대전 모드 나오면 신나겠다. 신날까요? 거기 완전히 아비규 안에다가 막 사람들 앓는 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책상 치는 소리야. 어금니 다 부서지고. https://www.youtube.com/whatch 물음표 v는 rlxabubkq. 아니 저기 오렌지 탁자 앞에서 떨어지는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시 17분부터. 아니 제가 망치로 이짓 하고 있는데 링크를 어떻게. 됐다. 됐죠? 망치로 편안한 진행. 아 근데 이거 아프다. 키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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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로 이 루트를. 그걸 제가 해냅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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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면 테이프 2차. 양면 테이프가 떨어지나, 캐릭터가 떨어지나 보십시오. 아, 근데 이거. 아니, 미친. 떨어진다. 양면 테이프 말고, 떨어진다. 양면 테이프 말고 좋은 항아리가 거 없을까요? 떨어지네요. 항아리도 떨어지고, 이 위쪽 수직 상승 루트는 무리다, 정말. 망치도 떨어지고. 한결. 이거 붙일 방법 없나? 여러분, 제가 글루건이 있나 조금만 보고 올게요. 기다려봐요. 에이, 미처 생각을 못했네. 글루건? 살짝 고무로 된 테이프도 있으면 좋을 듯. 항아리 사람 근육이 제일 신기. 없네요. 얘도 근데 생각해보면 망치에다가 글루건 붙이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오늘 이 마우스가 버틸지? 자, 마우스 포인트를 똑바로 맞추고 ESC 키를, 오케이. 아, 좀 살았다. 이걸 사네. 천천히. 휴. 아.
자. 예능 찍을 시간이 없다. 다큐로 가야 된다. 지금 보니까 항아리형 푸틴 닮았다. 파인데이 나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살짝. 오케이. 보셨습니까? 망치로도 고인물 루트 가는 거. 사실 마우스로도 못 간. 아, 좀. 됐어.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거를 하다가 다시 오셔도 제가 아마 여기 있지 싶네요. 오케이. 아, 좀. 오케이, 아니. 이거 보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출근해서 봐야겠네요. 아마 퇴근하실 때도 제가 망치 휘두르고 있을 겁니다. 제 몸뚱이가 온전하다면요. 당신의 출근길을 응원합니다. 간다잉. 천천히 가야 돼요. 자, 오렌지 테이블 3트 각이죠. 솔직히 진짜 넘어가고 싶다. 예능 욕심 이런 거 없고, 진짜 다큐로. 망치로 해도 제가 손으로 하는 거보다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망치도 손으로 하는 건데요, 뭐. 같은 손이죠, 뭐. 간다잉. 하, 잠시 허리 좀 펴고. 아, 이게 책상 위치가 미묘하게 낮아서 자세가 불편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잡아야 되나? 아유, 너무 무섭다, 여기. 아, 근데 여기 가만히 있어봤자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외 TCC에도 나오더만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중괄호님 따라서 망치로 이 게임 시작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높이 조절까지 한다면 더 좋겠군요. 님도 망치어슐? 망치로 망치야 될 뿐. 아, 오렌지 세번 떨어졌네. 이것이 본격 증강현실 게임. 진짜 증강현실이네요. 뭔가 좀 빡치는 게 증강이 됐지만. 이게 말로만 듣던 VR인가 뭔가 하는 건가요? 이게 그 VR인가 뭔가 하는 것이구만. 나도 알제이. 어, 좀. 언제, 몇 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지.
띠용. 이거를 괜히 저녁에 안 하고 지금 하기를 잘했네요. 저녁에 했으면 잠도 못 자지. 아, 싫어, 이제. 커피 좀 마시고 진정해야지. 방금 걸수 있지 않았나? 절로 갑시다, 절로. 근데 망치맨 왜저 항아리에 들어가서 저짓하고 있는 건지 차라리 119를 부르지. 그러게요. 책상 높이 안 맞으면 자세 불편해서 시간 지날수록 더더 힘들겠다, 비불상프. 아, 그러니까요. 지금도 허리랑 목이 아픈데, 이거 앉아서도 할수 있나? 앉아볼까요? 앉으면 망치 높이가 안 맞네. 앉으니까 이렇게 편하구나. 사람이 왜 의자를 발명했는지 앉으면 약간. 어깨가 아플 듯. 듣고 보니 맞는 말이군. 그러면 어깨를 조지다가 허리를 조지다가 번갈아 가면서 조집시다. 헐키우키우키우키우 그럴 듯. 나 저기로 갈래, 진짜. 아, 망치가 망치할 뿐. 일로 갈래. 게임을 위해서 허리를 포기하는 게 빠를 듯 어차피 우리 몸은 일회용이잖아요. 일회용인데, 조금 긴 일회용이죠. 아, 여기서는 진짜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저기 내려가는 순간 인격 파탄 난다. 하지만 일회용도 좋은 일회용을 써야 함. 부러진 일회용은 못숨키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해야 돼요. 아, 몸 한번 망가지면은 큰일 납니다. 마우스를 망치로 뚫어서 고정해서 플레이하세요. 꼭 피를 봐야겠습니까? 마우스 패드를 빼야 되나? 패드가 좀 짧네. 오케이. 아! 방금 칠 뻔했네. 잠시만요. 패드를 빼도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안 돼, 유유유. 자, 커피 한잔하고, 멘탈 좀 회복하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아니, 여기서 고작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게, 저 위에 가면은, 아직 한참 많이 남았어요. 커피 한 잔의 여유 맥심 모카 골드. 맥심. 이 방송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렌지 언더거 캐아미걸루. 그러게요. 지금 오렌지 세번 떨어졌거든요. 오렌지 톡톡톡. 죄송합니다. 책상 좀 치울게요. 이게 생각보다 망치 근데 너무 녹슬었다. 파상풍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허리 조짐 타임. 지금 그 뭐시냐 책상 위에가 너무 좁아서 조금 치우고 있습니다. 방송이 지글지글한 점 죄송합니다. 파상풍이라뇨. 키읔키읔 저거로 누구 치는 줄. 이걸로 사람 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그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누구를 어떻게 좀 뚫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갑시다. 확실히 패드가 없으니까 안 좋다. 감히. 근데 확실히 넓긴 넓어요. 농농균 없는 소리. 응. 끝나고 손을 깨끗이 씻겠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진짜. 그래도 이 구간은 몇번 했으니까. 감도를 낮춰서 정말 스윙하듯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반유 씻으면 또 녹슨다니까요. 아, 제 손을 씻어야죠. 망치를 씻는 게 아니라. 저긴 한데 저기. 나루호도. 이거 하면은 근육 생기겠는데? 원래 플레이할 때도 약간 근육 만드는 게임이었는데 지금 조금 더 하네요. 아예 감도를 줄여야 되나? 근데 감도를 줄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이런 점프를 이 게임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이 점프가 감도가 너무 낮으면은 쓸 수가 없어요.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게. 이 게임이 감도가 낮은 게 훨씬 편하긴 한데 이렇게 세게 휘두르는 구간이 많아서 어느 정도는 높여줘야 돼요. 풀스윙이 가능한 감도에서 낮게 설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내한몸 간사하기도 힘든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망치가 안 보이네요. 캠이 꽂아서 죄송합니다. 아, 잠만. 망치맨하고 망치맨처럼 돼버린다. 망치로 뭔가 좀 부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네요.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하다. 맞아요. 제 저질 체력으로 얼마나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망치님, 망치님. 지금 패드를 치워서 조금 감이 안 좋네요. 마우스 패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아, 너무 멀다. 결국 여기로 가야 되나? 아니, 이거 근데 진짜 망치맨 컨셉으로 가려면 항아리에 들어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있나?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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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진짜로 찾으러 가신 분. 여러분, 제가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요거라도 좀 보세요. 여기 놔두면 좀 보이겠습니까? 발이라도 담그세요. 발? 그건 좀 더럽지 않을까요? 깨끗하게 합시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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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손만 주시고 없이. 대형 고무다라인가 그게 필요한 건가? 키우, 키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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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방송하다 말고 손 씻고 오는 방송. 자, 안 보이네. 또안 보이네. 죄송. 고무다라면 인정. 항아리 있으니까 느낌이 산다. 밑에 항아리 합성이라도 해야 되나? 뭐 나중에 힘들어서 쉴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저 밑에 항아리 이미지라도 넣든가. 뭐 아무 때나 합시다. 응? 되나? 잠시만요. 아니다, 안 되겠다. 되나? 안 되나? 님들, 기다려. 이거 크로마키로 빠지지 않을까? 아, 쉽시다, 좀만. 예, 팔 많이 아프거든요. 여기, 뭐해. 아저씨 뭐해. 아, 마우스로 하니까 이렇게 편한데, 내가 왜 저, 아니, 괜히 멀쩡한 망치 욕하지는 맙시다. 중괄호님 하이. 아이고, 예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크로마키를 추가해가지고 이거 밑에 거 뺄 수 있을까? 몇 분 컷까지 해보셨어요? 내 피부까지 빠지려나? 그 14분까지 해봤습니다. 크로마키는 어려운가? 키우키우키우키우. 크로마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아마 제 피부까지 같이 빠질 것 같은데 봅시다 일단. 잠시만요. 좀안 되네. 이게 문제가 제 피부까지 같이 빠져요. 크로마키는 좀 어렵겠다. 그죠? 이거 컬러가 차라리 여기다가 뭐 부직포라도 넣으면 몰라. 근데 부직포를 넣으면 문제가 컨트롤이 지금도 개 같은데 더개 같아지겠죠? 잠시만요. 왜 집에 이딴 게 있냐고요? 글쎄요.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은 밑에가 안 보이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뚝배기 이미지를 항아리를 하나 구해서 넣는 것이 괜찮은 뚝배기 이미지였나? 아,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팔이 아파서 쉬는 겁니다. 팔이 아파서 쉬는 거지. 괜찮은 항아리 이미지가 없네요. 여기 있잖아. 그거 몰랐네. 여기 있었네. 아, 지금 눈앞에 항아리를 두고 뭐 다른 항아리를 찾고 있었네. 아, 좀만 쉽시다. 텍스트로 적어놔야겠다. 잠시만요. 조금만 쉽시다. 아, 안 보이네. 풍월량님은 19시간 만에 모루까지 가놓고 모자한테 찝쩍대다가 모자 아래로 돌아가시고는 20시간 만에 방종. 아, 그 게임이 보통이 아닙니다. 캠 조금 멀리하면 어떨지요? 키읔키읔키읔. 에이, 저도 캠을 조금만 멀리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누추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조금 뒤로 해볼게요. 지금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쉬면서 항아리 이미지를 조금 구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최대인가 보군요. 네, 지금 제방 구조에서는 이게 최대입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항아리를 만들고 있어요. 원래 이런 게 약간 뭐라 해야지? 합성 티가 좀 나고 누추해 보여도 원래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항아리를 조금만 넣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항아리 이미지가 나왔죠.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그냥 원래 그 뭐냐 시험 기간 같은 때 딴짓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거 어떻게 넣었더라? 이미지구나. 항아리 보이십니까? 아씨, 왜 이렇게 허접해 보이지? 실제로 허접하니까 허접해 보이겠죠? 이거를 밑으로 빼는 거지. 진짜 허접해 보인다. 아, 맞다. 캠을 지금 한 개까지 뒤로 뺐는데 더뺄수 있을지 봅시다. 아, 죄송합니다. 캠 상태가. 아, 역시 여기가 한 개고. 최대한 여기까지는 될것 같네요.
근데 별 차이 없죠? 똑같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이나? 여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임. 이렇게. 진짜 없어 보인다. 대박인 것 같아. 여러분은 없는 방송에 없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되나? 물좀 마시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마우스 선좀 뺄게요. 진짜 없어 보인다. 원래 없어 보여도. 그게 원래 모습이지만. 손 보여? 즉시 구매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 보이시죠?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되게 닉네임처럼 쿨돈에 해주시는 분이네요. 전에 주셨을 때도 쿨돈을 해주셔서 순간 잘못 결제하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아, 되게 쿨하시네요. 망치 마우스 디귿디귿. 갑니다. 망치로. 망치로 오렌지. 아. 이걸로 양동이는 어떻게 깨지? 아니 뭐 지금 양동이 걱정할 때가 아니긴 한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나는 망치로도 한다. 아, 따봉충 새끼. 점점점점점 에이 아직 시간은 많고 망치 플레이 망치로 망치합니다. 관한 아까 바위에서 미끄러지고 티웃치은 마을로 강제 귀환당했는데 그것보단 낫나? 태초 마을 안간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입니다. 망치로 망치할 뿐인 방송. 예, 입 다물고. 아, 제발. 요분이 처음 클리어 하신 분.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응. 에이, 빌어먹을 망치.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적응이 되겠죠. 항아리 고인물. 지금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망치라서 상당히 맑은 물. 내가 우미하라 카와세는 웃으면서 했는데 이건 빡칠 뿐이다. 거짓 같아 생각대로 안 움직여. 진짜 이 게임 해보신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텐데, 정말로 생각대로 안 움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개 같은 조작감을 만들어냈는지, 이 게임 만든 놈들도 몇 번씩 테스트하면서 조작감이 얼마나 개 같은지 알았을 텐데, 이거는 진짜 작정하고 조작을 개같이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조작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펀블먼슬리 구독해놨는데 이거 있는 거 까먹고 있다가 사람들이 방송하는 거 보고 해봤는데. 리을이음. 구독을 까먹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먼슬리 게임도 받으셨겠네요? 머슬리의 그 섀도우 택틱스도 아마 다음에 플레이 해보지 싶네요. 정말 호모노 게임이다. 아, 제발. 뚝따라 뚝딱 뚝딱딱 뚝따라 뚝딱 뚝딱딱. 아, 이거를 테이프로 좀 붙여야겠다. 기다려봐요.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크로마키 하느라 부직포를 깔아놨는데 진짜 방송이 누추하네요. 컨셉으로는 이렇게 누추할 수가 없지. 이거는 진짜 누추합니다. 되게 쓸데없는데 자꾸 시간 쓰고 있네요. 그 뭐냐, 시험 칠때방 청소하는 것처럼 지금 뭔가 눈앞에 있는 거를 자꾸 회피하고 싶어서 딴짓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이면 안 움직이겠지? 옷도 크로마키 되네? 옷 갈아입어야 되나? 다시 경건한 자세로. 항아리맨 그 자체 키읔키읔. 제가 바로 항아리맨입니다. 이거를 키읔키읔. 바지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너무 추하네. 예, 본격적으로 합시다. 방송이 지글지글한 점 죄송합니다. 원래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확실히 매력적이고 재밌는 게임인데. 재밌는 게임이죠. 넘나 힘들어. 조작이 너무 거지 같아요. 진짜 심하게 거지 같아서 때려치는 게 정신건강에 위롭죠. 상해 탈의는 안 되겠죠. 어릴 때 닌텐도 패미콤용으로 나왔던 게임들 하는 느낌. 키읔키읔. 죄송합니다. 제 몸매가 방송용이었으면은 좀 까드렸을 텐데, 방송용 몸매가 아니라서, 그 뭐, 혐오물로 신고 먹고, 잘릴 수가 있어가지고, 상탈은 안 됩니다. 제가 뭐, 복근 입고 막 그러면은, 깎겠죠. 아이!
진짜 감도 조금만 낮출게요. 예, 감도를 조절을 해도 안 돼. 간다잉. 진짜 항아리맨 그 자체인데. 에이, 마우스만 좀, 에이, 마우스가 녹색이었으면은 마우스도 안 보였을 텐데. 깨고 만다. 아, 야. 뭐해? 근데 되게 몰입감 있다, 이거. 어떻게 좀 항아리에 들어가서 했으면 나았을 텐데. 집에 들어갈 만한, 그만한 항아리가 없네요. 사실 뭐 누구라도 들어갈 만한 집에 그런 항아리가 있겠습니까? 있으면 어쩌지? 오렌지님, 그립습니다. 꼭 한번, 뵈러 갈게요. 절로 가야지. 다들 지금 허리에 항아리 하나씩 끼고 있는 거 아니었음? 나만 패션 뒤쳐져 있었던 거였어? 다들 항아리 있는데 나만 항아리 없는 거였어? 아차. 항엄찜. 항업진이었어, 그게 내가. 국제 표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항업진이나 죄송합니다. 항아리 하나 샀어야 했는데. 준비성이 철저하지 못했네요. 항아리 사와서 방송했어야 했는데, 아휴. 망치도 좀 익숙해지면 괜찮으려나? 망치로 익숙해지면 2회차 가는 거고, 안 익숙해지면은 하루 종일 하는 거죠, 뭐. 아, 제발. 이분을 항아리 스승으로 삼아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님들도 항아리 오실? 집에 그 뭐냐 독짓는 중괄호. 근육 티셔츠 막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입고 하면 될 텐데. 자, 오렌지 지금 몇 투죠? 오트? 오튼가? 츄파춥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러버링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막 되게 자신감 없어지고, 이때는 커피를 마십시다. 커피 좀 마실게요. 자신감이 중요한데. 저기 따봉충이랑 그 박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길게 봅시다. 예. 지금 이거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컨텐츠도 아니고. 마음을 가다듬고 진행을 해야겠죠? 간다잉? 오렌지. 톡톡톡. 트로피카나. 이번 트시시에는 트로피카나가 없더라고요. 조금 나왔던가? 되게 트시시 시작하기 전에는 이거 완전 트로피카나 막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예선에서 좀 걸러내야 한다 그랬는데, 실상 예선에서도 별로 안 나오고, 말 그대로 단기 퇴물이요. 자, 팁 같지도 않은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머리를 부딪히면 안 돼요. 진짜 팁 같지도 않은 팁인데. 그래서 왼쪽 끝에서 뛰는군요. 예, 저기서 중간에 암벽 등반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망치로 알려드리는 게좀 그런데,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미세 컨트롤이 필요하죠. 저희 경사가 진짜 높아 보이지만, 망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컨트롤이기도 하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익혀둬야 돼요. 난 미끄러지던데. 섬세한 컨트롤이 중요해요. 이 게임 전체가 다 그런데, 컨트롤을 얼마나 미세하고 정확하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이 게임이 똥게임인 이유죠. 컨트롤이 진짜 거지 같기 때문에, 웬만큼 반복하지 않으면은, 네, 숙달이 안 됩니다. 빌어먹을 따봉충. 따봉충. 아까 따봉충에서 떨어졌죠? 아니. 마음 급하게 먹지 마. 여러분, 여기 박쥐 나오는 거 아시죠? 사운드 조심하세요. 갑니다. 아, 시부를. 다 왔네. 다 왔다니요. 이걸로 밖에서도 넘어야 되는데.
박게이머. 진실된 망치맨 망치 맛집. 모루에서 점프 되려나? 드럼으로 그... 다크 소울하는 거 보는 느낌인데. 드럼으로 다크 소울을 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스위치 컨트롤러 뭐냐 그 채팅으로 입력하는 걸로도 다크 소울 했었죠. 역시 인간은 위대하다. 제가 이걸로 저녁까지 할 줄 알았는데 약간 고였는데 어떡하지? 저는 아 이거 존나 어렵겠다 8시까지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일단 깝치지 말고 올라가 봅시다. 저 위에도 어려운 것들 많으니까 뭐 빨리 깨면은 빨리 깬 만큼 뭐 클립 따고 좋지 않습니까? 갑시다. 항아리가 뇌가 된다. 자 모루. 망치로 모루를 치는 기분이 이런 거구만. 바닥을 치고 약간 고이다니 디귿디귿 썩어서 석유 나오겠는데. 아이 그럴 리가요. 된다. 아우, 허리 좀 펴고. 근데 이거는 마우스로도 어려워요. 아니, 뭐, 다 아시겠죠? 맨날 다 아시는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허리 좀 펴고. 망치 휘두르는 연습이나 좀 해야겠다. 산에서 30년째 망치를 수령한다고 계시는 항아리씨. 오늘도 그는 열심히 망치로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올라왔네. 어씨. 근데 진짜 막 오렌지에서 떨어지고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한 시간 만에 여기 와버렸네. 아니 뭐 정확히 한 시간은 아닙니다만 굳이 반올림하면 두 시간이죠. 진짜 고여버린 것인가. 그때 14분 찍은 게 최고 기록인가요? 네. 근데 기록 단축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작정하고 플레이를 해야 10분 이내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 킁킁 고인물 썩는 냄새. 아유 냄새가 좀 멀리 나나 보네요. 헐 이 사람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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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망치로 여기까지 왔어요. 망치로 지금 모루 왔음.
이거 뭐야?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망치로 모르치고 있습니다. 망치컨으로도 깨는 너무 쉬운 게임. 에이, 추라이. 이렇게 쉬운 게임입니다. 에이, 망치로도 할수 있어. 세상에 17트위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처음 깰때화 얼마나 나셨나요? 키우키우. 처음 깰때 다른 데는 좀 괜찮았는데 저 왼쪽에 이렇게 쉬운 게임을 왜못 깨는 거야? 망치로도 깨는데. 박쥐 나오는 곳 있죠? 박쥐 나오는 곳에서 욕 한번 받고 저기 뱀 탔을 때 한번 욕 받고 엔딩 봤을 때욕오 하나리 받았습니다. 코스플레이. 키우키우키우키우. 뱀 탔을 때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하셨구나. 제가 바로 뱀 탔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뱀이랑 같이 놀고, 와 코스프레라니. 와, 항아리맨. 와, 항아리 하시는구나. 그 뒤로는 이제 뱀이랑 놀고, 뱀도 때리고, 그렇게 놀았는데, 뱀 처음 탔을 때는 막 세상이 끝난 것 같았고, 밤만성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짓 하고 있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데. 허리 좀 펴면서 느긋하게 방송합시다. 저는 요거를 저녁까지 할줄 알고 길게 보고 가져왔는데, 2시간 만에 여기라서 실망입니다. 망치로도 깨는 게임, 마우스로도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 아니지, 아직 안 깼지. 말 조심할게요. 죄송합니다. 깨고 나서 얘기합시다. 보면서도 정신이 멍해진다. 이랬는데 양동이 못 깨고 뱀 타고 난리 날수 있어요. 양동이부터 본 게임이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똥컴이라서 저기 송신탑 올라가면은 업타임. 프레임이 안 뜹니다. 낄 때까지 깬게 아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입하는 거는 다 잊어주세요. 깰 때까지 좀 닥치고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헛소리를 많이 했네요. 이제 본 게임인데 빠져가지고, 이 컨트롤로 양동이를 타야 되는데, 솔직히 안 되겠죠? 양동이가 진짜겠죠? 양동이는 되게 미세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데는 이렇게 막 쉬어가는 구간이 있고, 한번 앉으면 이제 천천히 고인물이니까 할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만 주십시오.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렇게 막 이런 구간들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양동이는 거의 시간 제한이 있다시피 해서 걱정이네요. 양동이 무서워. 아 진짜 강제 세이브라도 있으면 연습이라도 쉽지. 비읍디귿 비읍디귿. 보니까 세이브 로드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가? 아,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이수 게임 없어요. 처음에 제일 빡센 건 어딘가요? 전부요. 이걸 리얼 반박 불가. 진짜 전부 다 어렵습니다. 이 게임 쉽게 깨신 분 있나요? 오렌지 설산 양동이. 오렌지 설산 양동이? 키우키우키우키우 미쳤나봐. 망치로 할 생각을 하다니. 키우키우키우.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삭제해라, 예송이. 게임이 빡셈. 게임 다 빡셉니다. 통곡의 동굴이 제일 빡센데 처음에 할 때. 그 악마의 똥꼬, 거기도 어렵고, 오렌지에서 이제 몇번 떨어지면서, 나는 왜이 게임을 5시간 했는데, 컨채팅을 전부 읽어주는 거였구나.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방송.
학고방이라 그래요. 시청자 많으면은 못하죠. 학고방이라 전부 다 읽어드립니다. 회자방이죠. 원래 학고는 학고방의 매력이 있어요. 그 스트리머랑 같이 얘기도 하고, 그뭐 대기업방에 가가지고 얘기 몇 마디 해봤자 1초반에 채팅창에서 사라지는데, 일일이 전자 누나가 다 읽어줍니다. 이제 이런 구간들은 천천히 해도 되는 구간인데, 양동이랑 저 산은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거든요. 아니, 걱정이네요. 근데 항아리에는 왜 들어가 계시는 거죠? 완벽하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들어가나? 근데 제가 이거를 굽히면 굉장히 이곳저곳이 다 아프기 때문에 망치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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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갑니다잉. 님들 망치로 깨실? 망치로 망치우실? 그냥 치면 돈해가 되는 거임. 아, 혜자 방송이다. 아, 단점이 있는데 음성 돈해가 묻혀 같이 나와서. 양동이가 온다. 여러분 돈안 쓰고 음성 채팅하십시오. 양동이, 1시간 50분 만에 양동이 왔네요. 사실 난 중간부터 저거 망치가 아니라 등산할 때 쓰는 피켈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맞을걸요? 왔다, 동이. 맞겠죠, 뭐. 결국은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 근데 망치가 부르기 편하잖아요? 지금 제가 쓰는 이것도 망치 아니지 않나요? 망치 맞음. 그냥 편하게 망치라고 합시다. 그뭐 포크레인 보고 굴삭기라고 안 하잖아요? 호치키스 보고 스테이플러라고 합니까? 이것도 그냥 망치임, 님들. 헛!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아, 잠시만. 아니, 괜찮아. 할수 있어. 망치망치. 처음부터 쉬운 건 없어. 스테플러 개발한 사람이 호치키스. 그죠? 근데, 다 호치키스라 하잖아요? 이것도 그냥 망치임. 아, 좀. 아, 좀. 토르비온 작업 준비 끝. 아, 이거 좀 개조해서 토르비온 해도 되겠다. 저건 약간 우항마 느낌한님. 망치로 토르비온 하는 거임. 망치 나가신다. 이 망치가 좀 작아요. 진짜 오하마로 플레이하면 재밌겠다. 이거 떨어질게요. 이거는 잘못 올라갔는데. 안전하게 떨어지기도 힘든데. 이건 놔야 돼. 잘못 잡았어. 아무리 급해도 썩은 동아줄은 잡는 게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저건 망치가 아니고 장도리임. 네,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어쨌든, 망치로 망치하는 방송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아이씨, 양동이. 지금 제일 부담되는 게, 망망망. 저 옆에 저, 눈 소롱소롱하고 메롱하고 있는 애가 제일 무섭습니다. 양동이 몇번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저건 안 되지. 진정하고, 계속 트레이 합시다. 2시간 컷 해봅시다. 예, 뱀 타시면은 바로 그맨 처음 나무 있는 곳, 그 전까지 갑니다. 음성이 안 나오고 있네요. 돈 내면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눈하고 장났다. 아, 다시 나온다.
목신 듯. 누나가 잠시 물 마시고 왔나 보네요. What? 아이 진짜 마우스로 해도 암 걸리는데 망치로 하려니까 암이 암 걸려 죽네. 하나 둘 셋. 허리 아파. 반갑습니다. 간다잉. 허리 아파. 요렇게 해야 되나? 간다잉. 됐다 됐다 됐다. 간다. 하나 둘. 오호호호호호. 뱀뱀뱀뱀뱀. 범해. 너무 키우. 망치가 너무 오른쪽에 박혔어요. 양동이 왼쪽에 망치가 걸리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아니면 중간에 걸리든가요? 이렇게 왼쪽에 걸리면은 그냥 놓으세요. 망치로 망치. 망치로 망치하는 방송. 반갑습니다. 아, 어디가, 어디가. 오, 됐다, 됐다. 하나, 둘, 하나, 둘. 됨. 헐, 됐다, 됐다. 아! 아, 괜찮아요. 안 떨어졌으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키우. 방금. 푸키우. 뭐야, 금방 타는데, 능망. 너무 아깝다. 너무 호들갑 떨었다. 키우. 하나, 둘, 웍. 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고인물 인정? 망치 고였죠. 나는 망치로 양동이 탄다잉. 간다. 석유 인정. 석유입니다. 비비. 이건 고인 정도가 아니라 썩은 정도잖아요. 큐큐큐. 아, 삐빅 썩었습니다. 아, 손목이 아파서. 좀만 쉴게요. 이거 진짜. 큐. 이호상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진짜 체력 소모 심하다. 벗고 하자. 어우, 너무 캠이 좀 거시기한데. 망치는 망치다. 이렇게 있을까요? 오야. 앉아 있을게요. 오야. 하, 이걸 망치로 하다니. 이게 손목이 좀 아파서 잠시만 쉬겠습니다. 팔로우도 읽어주네. 디귿디귿 따봉.
학고방이라 그래요. 예, 없으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아, 이게 망치가 이게 좀 무거워서 체력 소모가 심해요. 이제 저 위에 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체력 좀 비축합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제 송전탑이죠. 탑에 가면은 이상하게 막제 CPU가 100%로 막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프레임이 거의 15프레임 나오거든요. 거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갑시다. 하, 집에 목장갑 없나? 님들 목장갑 어떤? 기다려봐요. 저손좀 쉬면서. 프레임 제한 걸어요. 프레임 제한 걸었을걸요? 이 게임 프레임 제한 옵션이 따로 있나? 제어판에 있는데. 제어판에요? 근데 저기만 가면은 프레임이, 예? 프레임이 높게 나와야 프레임 제한을 거는 거 아닌가요? 컴퓨터 제어판. 프레임이 떨어지면은 다른 문제 아닌가? 춥젓이다. 그런가? 춥소시요? 저 잠시 그, 목장갑 있나 조금 찾아보고 올게요. 기다려봐요. 안녕. 아죠? 아저씨 망치망치 뿅망치 가지고 뭐 한다고 소문나서 왔는데 어디 가셨어? 요거 가져왔어요. 근데 한 짝밖에 없네요. 이게 있어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한 짝밖에 없어서 결국 좀 없어 보이네요. 갑시다. 그걸로 컴퓨터 부수나요? 게임을 부수겠습니다. 역시 연장에는 목장갑이지. 그죠? 노가다꾼. 그 뭐냐 빨간색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에휴, 미끄럼 방지 그거 있어야 되는데. 목장갑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좋죠. 저도 목장갑 되게 좋아합니다. 싸고 튼튼하고 질 좋고 최고야 진짜. 이미 양동이를 두번 탔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 망치컨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쉬운 구간이 없어요. 섬세한 힘 조절이. 됐다. 아닌데? 미세하게 안 됐는데? 아, 떨어져. 괜히 저거 뭐 하는 것이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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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이상하게 걸쳤을 때 올라가겠다고 난리치면은 뱀 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포기하고. 저기서 무리하면 뱀 타는 건데. 맞습니다. 무리하다가 뱀 타는 수가 뱀타. 있어. 저 뱀이 되게 귀엽게 저기 있는데 속지 마세요. 향년입니다. 뱀타야 레전드인데 키우 키우 키우. 안 돼, 안 돼, 안 돼. 뱀 절대 안 탐. 뱀하. 뱀하. 아이씨. 멈출 때까지 기다려봐요. 근데 너무 늦게 멈춰요, 저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야뽀비킹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망할 양동이. 됐죠. 하나, 둘, 뱀 타면 셋. 그대로 마우스 내려질 거야. 안 돼요. 에, 기물 파손은 뭐라 해야 되지? 에, 방송 부적합합니다. 으차. 야스! 된다. 망치로도 된다. 왔다 왔어? 피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디글상디글 디글상디글. 2시간 양동이 클리어. 2시간 망치 클리어 갑니다. 갑니다. 망치로 망치하는 방송. 아, 진짜 이거. 아, 막노동하는 기분인데. 예, 여기가 오히려 힘들 것 같다. 망치로. 영차, 영차, 영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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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으야. 이게 사람이냐, 망치냐, 양동이냐? 셋 다요. 손목 힘드실 듯. 저는 다이어트 방송인가요? 예. 여긴 그냥 노저어서 가는 거구나. 저 밑에 부분은 노젓는 게 편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저거를 자기가 위치를 조금씩 알고 있어야 돼요.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왔어, 그물 진짜 그냥 올라오네. 예, 제가 썩어서, 키우, 키우, 키우. 저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인물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뭐냐, 레슬링 같은 거 보면은, 집에서 따라하지 미쳤어, 이 말라고 나오죠. 방송은. 함부로 따라하다가 뱀 타는 수가 있어. 조심해. 아, 이렇게 점프 안 하려고 했는데 망치콘이라서. 두나 트라이 디스 에이티 홈. 그렇습니다. Do not try this at home.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밑냥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게 빠른 루트는 아닌데, 안전한 루트이기 때문에, 안전 제일. 여러분, 목장갑 끼고 망치 들었으면은 안전이 제일인 거 아시죠? 건강 망치면 다 망치는 거예요. 왔다. 휙, 물 가지고 온 사이에 양동이 뚫었어. 고인물. 망치로 망치하는 방송. 하. 스무스. 스무스. 망치라인 무엇? 키읔, 키읔. 여러분, 아마 이게 방, 프레임 드랍 구간이네. 네. 아, 잘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제 방송에서 여기서 프레임 드랍이 있습니다. 제 컴퓨터가 꽂은 거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갑시다. 여기가 제일 힘들겠는데. 프레임 떨어져서 손으로도 힘든데 막치로 하려니까.
최대한 진지하고 다큐스럽게 클리어합시다. 됐다 됐다. 힘들다면서 원큐에 티에 디귿 디귿. 감도를 좀 줄여야 되나? 기다려봐요. 이거 팁 아닌 팁인데 옵션에서 조절하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거기로 가요. 지금 이렇게 감도를 조절해도 망치가 튀지 않는 곳에서 감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도를 낮출게요. 그래야 이게 맞지. 꿀팁. 이거 목적이 뭔가요? 망치로 망치하기요. 게임 목적은 두 시간 만에 이걸 망치로 두 시간 만에 이걸 저 항아리 아다만타리움인가요? 그 항아리 비브라늄인가? 아저씨 클립닭의 항아리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돼요. 에이, 사진 포즈 잡는 기분인데? 이렇게 갑니다잉. 아! 이거 살살 쳐야 돼. 바닥 세게 치면 마우스 작별 방송된다. 아! 엄마야! 호! 여긴 태초마을 각 안 나오냐? 나옵니다. 근데 전 깨고 싶어요. 두 시간 만에 깨고 싶어. 이걸 망치로 두 시간 만에 떨어지면 안 된다. 다큐 방송이라서 죄송합니다. 이 클립 어디 올라가나요? 보러 가야지. 키우. 글쎄요. 그거는 생각 못했네. 애초에 저는 이걸 이렇게 빨리 올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켰지. 지금 켜서 저녁까지 하려고 했는데 와버렸네. 왔는데 어떡합니까? 내려갈 수도 없고. 저녁에 이쪽에 천부터 올려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뭐가 없어서 어떻게 편집은 못해드리겠지만 원본 영상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뱀을 타면 해결됩니다. 안 돼. 저녁까지 하면 손목 아작나요. 차라리 저녁에 방송을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여기서 뱀 타고 싶진 않네요. 자, 포즈 잡고 여기서 해야지. 자, 항아리 안에. 바보 같아. 간다잉. 거의 다 왔어요. 15분 클리어로 한 20번 깨면 저녁 되지 않을까요? 키우키우. 네, 망치로 15분을 하라고요? 뱀 타본 적 있어요? 뱀 3번 정도 타봤습니다. 렉스캣. 치우키우. 젠장. 헐. 진짜 프레임만 안 떨어졌으면 깼습니다. 진짜로. 본격 프레임 떨어지는 방송. 여러분 아마 방송도 약간 프레임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빨리 깨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 저 카트 밑에 저 구간 은근히 짜증나네. 진짜 되게 별거 아닌 걸로 사람 짜증나게 하는 게임이야. 됐다잉. 이 게임 배경이 뭔가요? 글쎄요.
이 게임 모티브가 된 게임은 섹시 왜저 하이킹이라고 하네요. 아저씨는 망치로 저러고 있는 거지? 산 이끼에 오른 거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간다잉. 됐다. 의문의 공략 방송. 여기서 점프하고 저기를 찍고 이렇게 천천히 뭐지 신기술? 고인물 신기술이다. 근데 저 아저씨는 웃통 벗는데 아저씨도 벗어주시나요? 제가 벗으면 오우야. 방송 불가라서 좀 혐오스러운 거는 우리 모두 보지맙시다. 제가 뭐 몸매가 좋으면은 까겠는데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구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입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하이 점프하는 요령이 있나요? 많이 해보세요. 하체는 고증 안 해주나요? 항아리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 무리입니다. 대신에 저 옆에, 저기 보이시죠? 여기. 저거라도 보고 대리만족하세요. 아 밑에 저거 항아리였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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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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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98%에서 다운로드 안 되는 기분이네. 키우. 진짜로요? 저건 언제 있었지? 키우 키우. 거의 다 했어요. 진짜 99.9% 했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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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맙소사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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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마우스로 하면 진짜 잘하겠네. 마우스 최고 기록 14분입니다. 으아 어째서 유유.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마우스 봐 키우 키우 키우. 마우스. 마우스로 14분 클리어 한 사람. 미치겠네. 아니, 진짜 다 했는데, 진짜 99.9% 했는데, 저기서 떨어지네. 와. 지금 살짝. 마우스로 하자. 안 돼요. 손 찬스 한 번만 쓰자. 안 돼. 아니 이걸 이렇게. 그렇게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죠. 아마우스 14분 컷 디귿디귿. 마우스로는 너무 많이 깨서 의미가 없음. 맞아요. 저도 마우스로 28번 정도 깼는데, 이제 망치로 깨야죠. 엄마야. 키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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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구간에서 프레임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힘들어요. 크크. 마우스로 스피드런 4분 안에 가능합니까? 4분 안에 안 됩니다. 이 게임에서 무슨 용두사미는 무슨 키우 키우 키우. 리얼 고인물이네. 아니, 끝에서 랭커가 4분 컷이라던데. 망치 전 세계 1위 가봅시다. 랭커가 3분 때라던데요. 예, 망치 월드 레코드 갈겠습니다. 아! 망치로는 세계 1위 확실. 머릿속에 지금 뱀 보였어요, 뱀. 뱀 보고 왔다. 같은. 아니, 진짜 아까 99.9%였는데, 거기서 떨어지네. 어이가 없네. 좀.
아, 어디가? 아! 젠장. 버킹 슛 디스 게임. 오케이. 어, 인정. 아, 좀 진정해. 다시. 별로 당황하지 않는 고인물. 아, 많이 떨어져 봤거든요. 많이 올라가 본 만큼 많이 떨어져 봤습니다. 한두 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역주행 등반법. 으아. 으아. 여길 이렇게 올라가네. 키우. 이것도 어느 정도 이 홈을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따라하다가 뱀 보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망치로 해도 충분히 고인물이잖아. 아, 어디 가니? 뱀. 내가 왜 요즘 이 게임만 보고 있지? 아까 99% 다 해서 망치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망치 내리면 뱀뱀뱀뱀. 끝이었는데. 아, 이건 크다. 뱀이랑 뽀뽀했다. 뱀이랑 뽀뽀했네요. 야, 유유유. 트위치 스타 각이었는데. 아니, 뱀을 아쉬워하면 어떡해. 와, 디귿디귿. 너무 아깝다, 우. 쌍기역 비읍가비. 아우우우. 뱀 얼마면 타주나요? 얼마면 타주냐고요? 인가야 히트인데? 멘탈 붙잡자. 아, 멘탈 좀 잡고 왔어. 뱀 갔으면 돈에 왔을 듯. 그런가? 아이, 돈? 저를 지금 돈으로 매수하려는 겁니까? 아니, 그런 무서운 금액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 이거 내려가야 된다. 이거는 틀렸다. 썩은, 하지만 너무 큰 돈이었다. 썩은 동아줄은 타지 마세요. 아, 깨고 싶다고 진짜로. 여러분이면 안 깨고 싶겠습니까? 손목이 이렇게 아픈데. 진짜 마우스로 해도 터널 증후군 호소하시는 분이 많은데, 망치로 하면은 지금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아, 간만에 운동 좀 하네. 이거 카테고리 피트니스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 이대로 책상에 마우스 찍어버릴 듯. 그럴지도요. 2분 몇 시간째임. 업타임 쳐보세요. 대한민국 정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워킹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서오세요. 워킹이요. 그런가? 팔로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미치겠네 진짜. 빨리 깨고 나중에 한 번 더 깨면 되지. 뱀을 왜 타요? 한 번 더 깨면 되지. 똑같잖아, 저거 타는 거랑 한 번 더 깨는 거랑. 그러면 타야 되나? 업타임. 하나, 둘. 크, 고인물 컨트롤 오졌다. 오케이. 끝에서. 오케이. 죄송합니다. 저 뭐라고 읽죠? 데크녹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망치로 망치하는 방송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정말. 세상에 마상에. 엄마야, 제발. 이거를, 위치를
진짜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 약간 대략적으로 외워놓으면 이렇게 키읔 올라가시면 됩니다.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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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마우스 키읔 키읔. 마우스 불쌍한가요? 발못이 휘빅 이후로 충격적인 플레이다. 발로 보쉬를 깰수 있어요? 그것도 찾아봐야겠네. 아. 여기지. 어우, 허리. 아까 올라갔을 때 깼으면 2시간 컷인데.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눈앞에서 자꾸 아까 좀 그게 체력 회복을. 아른거려요, 눈에서. 용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실제 망치로. 운동되는 게임 있네. 그러게요. 이거 며칠 하면은 허리 좀 튼튼해지겠다. 어디가? 자. 레인보우 체이서님. 어제부터 재밌게 보고 저거 있어요. 지금 망치로 하는 망치로 거인 꼭 키우 엔딩 키우 듣길 대단해 키우 바랍니다. 키우. 레인보우 체이서님 23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봐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후원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꼭 엔딩 예전에 앙빅도 보겠습니다. 하셨나요? 앙빅은 요거 끝나고 하려고요. 일단 요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슈라서 플레이하고 있는데 앙빅은 다음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빅은 어떨지 아직 플레이 안 해봤습니다. 이거를 망치로 깨고 앙빅하면 싱거울 텐데. 이거 완전 기만자잖아. 그러면 다음에 앙빅을 하면 되죠. 오늘 안 하고 이제 좀 매운맛이 가셨을 때 다시 매운 게임을 해야죠. 그뭐 맨날 매운 게임만 하면은 어떻게 삽니까? 네, 매워 죽지. 앙빅을 혀로 하면 이거 망치로 하는 거랑 비슷할 듯. 뭐야. 자. 근데 왜 망치로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망치니까. 망치니까. 맞네요. 망치라서 망치로 하고 있어요. 손으로 하면 너무 쉬워서. 그런가? 손으로 한다고? 너무 쉽진 않습니다. 망치려고? 예? 다 왔다, 디글디글. 제 컴퓨터가 여기서 프레임이 떨어져서 이 구간이 어려워요. 제가 뭐 똥컴을 게임을 망쳤네. 다시 다시 왔다. 왔다. 내가 왔다. 그 뭐냐? 그래픽을 좀 낮추셈. 그래픽 지금 최하 옵션입니다. 별 차이 없죠? 여기 우주 그래픽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래픽 낮춰요. 그래픽 최하입니다. 이쯤에서 우주까지 로딩돼서 그런가?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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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제가 방송 때문인가 그래서 방송 끄고 해봤는데도 방송을 꺼도 여기 오면은 CPU가 100% 로드 되더라고요. 제 컴퓨터를 위해서라도 이 구간은 좀 빨리 깨야 될것 같습니다. 대체 여기 이 똥겜에 뭘 얼마나 있다고 CPU가 100%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팁 종료 여기 깨는데 30분 넘게 걸림. 아, 직접 한번 보세요. 그래픽 낮추자. 로이루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까 최하. 게팅 오버리트 하고 계셨죠? 반갑습니다. 망치로 망치하는 방송에. 호스팅 감사합니다. 난민 받으세요. 아, 제가 난민 받아본 적이 얼마 없어서. 나나 나나. 망망망 망망. 여친 분집 오셨다고.
아, 그래요? 아, 왠지. 시청자 다 버리고 가버리신 저분. 아, 나나. 저진거 같네요, 제가. 와, 진짜 망치로 하시네. 디글디글디글디글. 저 허리 좀 펴게요. 누추한 곳에 누추한 분들이. 반갑습니다. 누추한 세상에. 곳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아, 좀만 쉬겠습니다. 아, 허리 아파. 책상이 조금 낮아서, 이, 굽혀서 하느라고 허리가 아프네요. 뭐지? 갑니다잉. 난민하이. 망치로 컨트롤. 망치로 망치하는 마우스에 방입니다. 망치 올리고 하신 이은 거. 예. 세상에 제가 초라해 보이네요. 디귿디귿디귿 진짜 망치로 키읔키읔키읔키읔. 진짜 망치. 아이. 로이로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자친구 보고 오셨다면서요? 키읔을 너무 치면 안 돼요. 2시간 걸리셨답니다. 뭔가에서 키읔키읔키읔. 골뱅이 로이로이 가세요 얼른. 진짜 리을 이응 루다가유. 저 빤스런 해야 됨. 빤스런 우우. 고생하셨습니다. 닦이셨네 부럽다유. 아유, 닦겠다니요. 다우셨네. 체력 떨어졌다. 제가 이 구간에서 CPU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엔딩 보여주세요. 엄마야, 엔딩 보여드릴게요. 봤죠? 아까보다 좀 움직임이 안 좋아. 지금 여기 이 구간 FPS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저 지금 20프레임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사다하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간다잉. 여기.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다온 거죠. 예. 이응이응. 저 탑이 엔딩 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면 엔딩. 올라가서 조금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맨 처음 게임하는 사람도 할수 있을 정도로 쉬워서. 책 보지 말고 집중해봐요. 챗이 들리잖아요. 마우스 부서지겠다. 마우스 부서질지도. 이게 집중 문제라기보다는 마우스 저승 가는 날? 프레임이 20프레임이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망치가 지멋대로 움직여요. 하다 빡치면 마우스 찍어버리실 듯. 에, 뱀 타면 찍어버릴지도. 아, 진짜 다 했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게임 퀄리티 최하 맞나? 예, 최하옵입니다. 보실? 최하임. 워스트. 와타나베 요우님, 팔로우 보이는 감사합니다. 화면보다 더 끊기나 보네요. 아저씨 20프레임. 천천히 해봐요. 너무 서두르시는 듯. 20프레임이라서. 한 칸씩 가보시는 건. 해상도 저기. 낮춰보자. 저기 두 번째까지는 가고. 아이, 본인 팀의 기다려봐. 항아리 합성한 거 아이디어 좋네요. 그런가요? 요소로. 싼마이에서 좋죠. 이 게임이 렉이 걸린다고요? 예. 무엇? 폭풍은 수보소? 크로마키 때문에 렉이 걸리는 듯. 아니요. 폭풍도 거스셔야. 오통은 키키. 방송 불가라서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키읔. 제가 방송 끄고도 플레이 해봤는데 이 구간에서 렉이 걸려요. 지금 누가 방. 누구에게 훈수를 함.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네. 윽. 다 왔다. 제발. 저도 여기, 예, 이 게임은 훈수가 안 되지 않나요? 윽. 스물아홉 번 깨봤는데, 으앙. 으아. 프레임만 나오면 좀 괜찮아요. 이젠 다안 왔다. 저도 이번에 깨면 서른 번째 깨는 건데. 아! 프레임이 안 나와서 어렵습니다. 헐 30번. 해머마스터 이응 지읒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념 망치풀. 가트. 항아리 넘치도록 고이셨네. 아, 제발. 항아리 마스터인가? 뱀루트 타서 돈 해봤자.
이 게임 렉 걸리면 다른 게임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게임 잘 돌아가던데. 플레이 안 나오는 이유는 컴퓨터 사양 문제인가요? 모르겠네요. 최고 다른... 기록 14분대시던데. 다른 게임 그 뭐냐. 시원하게 다... 그 망치로 뚝배기 함 깨고 시작하죠. 다 잘 돌아가던데. 이 게임만 이러네요. 아, 프레임만 나오면은. 최고 기록 3분임. 저는 최고 기록 14분입니다. 월드 레코드가 아니군요. 히어티요. 월드 레코드가 3분입니다. 망치로 항아리를 깨면 안 되나요? 망치로 이 아저씨 게임의 해상도를 좀 낮추면 프레임 많이 나와요. 일단은 그냥 할게요. 아저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서 일부러 프레임 플러스 망치 사용해서 어렵게 하는 건가 봐. 이 아저씨 트위치 코리아에서 항아리 최초로 깨신 분이에요. 하드코어 모드인가? 해상도 건드리면 방송하면 망가질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 해상도를 건드리면. 클리어자. 회사도는 냅두자 이제. 다 왔다. 하드코어 수준이 아닌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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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컨트롤 개웃기네. 끝까지 합시다. 이쯤에서 요들송. 요들레히 요들레히 깼다 망치로. 자, 포즈 잡고 갑니다. 간다 으. 간다 간다 간다. 깼다 망클. 간다. 아니 어디가? 끝났지? 아저씨 포즈 포즈. 망치로 망치했다. 안녕.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임? 와. 아 좀. 좀 빨리 빨리 끝내. 망치 클리어 디귿 디귿 디귿. 떨어지는 거 얼마면 됨? 떨어진다. 우승. 채팅방 들어가서. 캬. 간다잉. 개발자한테 욕하는 거 보여줘요. 자 여러분. 망치 리그 전 세계 1. 망치 클리어. 오.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여러분 망치로 클리어. 망치로 깼어 망치로. 됐다 됐다. 망치로 깬다고. 아! 죄송합니다.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망치로 망치 클리어 축하요. 망치로 클리어했습니다. 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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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오. 망치로 망치했다. QQ. 이거 유튜브에 WWEW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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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오. 짝짝짝. 망치로 망치했다. 여기는 채팅도 읽어주네. 얍. 망치로 깨기 전 세계 1등. 짝짝짝. 레알 망치로 망치했다. 보이십니까? 팔로우 드립니다. 업타임. 안녕. 키우 키우 키우. 망치로 망치했다. 이게 사람이냐 망치냐? 저는 사람입니다. 이제 망치로 마우스 깨줘. 안 돼. 2시간 29분. 망치 클리어. 망치로 망치했다. 여러분. 잘생긴 일본 사람 같이.